시편 16편 말씀 1절로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시라. 어저께 우리가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님의 성산에 머무르는 자, 그런 자가 누구냐 했는데 다윗이 오늘 주는 말이 주님은 나의 성산이요 나의 장막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께 피할 테니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나의 피난처가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그늘이 어디에 있는가? 뭔가 편안하다 할 때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에게 떠오르고 누가 제일 먼저 내가 피할 곳이고 나의 구원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는 자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려고 찾는 자는 아닌가? 다윗은 시편 16편에 우리도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이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셨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에도 그분께 피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준비한 피난처는 도피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도피성은 무엇을 위해서 준 것이냐? 살인자 앞에서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근데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내 죄를 가지고 사망을 요구하는 마귀다라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요구하고 있는 살인자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이 일은 오직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도피성이 됩니다. 그 도피성이 주는 말씀 민수기 35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이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살인자의 손에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주님께서 이 도피성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단 한 분의 피난처요 도피성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 그 살인자를 피해서 도망온 자가 숨어서 피할 수 있게끔 하는 자예요.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여섯 도피성의 이름이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의 여섯 개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데스라는 도피성은 이름이 그 원어의 뜻이 Holy Place예요. 거룩한 곳. 그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 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강물의 근원이 되어지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흐르는 그곳에 게데스라는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는 도성이 있어요. 도피성이.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동편에 세 개, 서편에 세 개가 이렇게 있게끔 해서 총 그 도피성은 여섯 개가 되어지는데 그 이름 하나하나가 참 기가 막힙니다. 서쪽에는 세겜이라는 도피성은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어깨는 하나님의 정사,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세겜이라는 도시는 에벨산과 그림심산이 있어서 한 산은 저주를 선포하고 한 산은 축복을 선포하고 그래서 오른쪽에는 그림심산이 왼쪽에는 에벨산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 생명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겜이라는 도시 양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이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연합이 되어져서 한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지고 한 믿음, 한 성령, 한 세례 받아서 한 나라가 되어지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있는 이름이 베셀이에요. 베셀은 산성,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새.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산성이요. 우리의 강한 요새시요. 그래서 예수님께 피하면 우리는 어떤 원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정말 피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적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바산골란이라는 것은 rejoicing,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어질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와 같은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단번에 죄에 들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합니다. 세상 끝.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가 세상 끝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세상 끝에 나타났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이 바로 그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 피한다고 나를
숨겨주셔서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한다면 어디로부터 피하게 되어져요? 율법으로부터 피하게 되어져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망이고 그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피하는 자가 되어지고 속량함을 죄에서부터 받은 자가 되어지고 아들의 명분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고 그리고 율법에서부터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을 원어를 번역한 것으로 따져서 보면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주는 나의 여호와시니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시니 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떠나서는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말보다는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에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도 예수님 없이도 내가 뭔가 좋은 것이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다윗의 고백과 나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자가 돼야 돼. 누가 이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는 그에게 아무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랴. 바로 지금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나이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생명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자인 거예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도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나이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왜냐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기 때문이다.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생명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과 늘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주 앞에 구하는 자, 다윗이 예수님께 정말 온전히 피하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그분 안에만 거하려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우리가 땅에 있는 성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이에요. 다윗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시편 119편 63절을 보면 다윗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동무라고 해요. 그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성도와 동무라 이거예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성도 외에 다른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동무, 친구가 되어지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이 오늘 여기 본문 3절에서는 그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이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모든 즐거움은 여러분이에요. 날로 날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을 맛보면서 기쁨이 충만해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기쁨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내가 어떨 때 기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냐, 바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눌 때,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고백한 그 다윗은 4절에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을 걸 말해요. 그러한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고 나는 그들이 드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와 같이 피의 전제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아이를 피의 제물로 드리는 이와 같은 제사를 지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세상에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드리는 제사, 자기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드리지만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오직 나는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께만 경배하게 될 때 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서 경배하고자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의 이름만 부르고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 않겠다. 그 말은 오직 여호와 그 이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예수,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5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원어를 번역한 걸로 치면 더 자세하게
어떻게 번역이 되어지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소득과 잔을 정해놓으셨고 라고 해요. 조금 다르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소득과 잔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분깃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나의 소득과 나의 잔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정해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거예요. 내가 하늘의 기업을 얻는 것, 하늘의 영광을 얻는 것, 하늘의 권세를 얻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지 그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해놓은 분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가 될 때 자랑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될 때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분깃이 주어지도록 주님은 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분깃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한국말 번역은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러는데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는 의미로는 뭔가가 저는 속 시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을 안전하게 보관하에 두셨나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의 분깃. 그게 어디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냐면 십자가 안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분깃을 얻으려면 나도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분깃, 그것을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곳에 다 두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분깃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열두 지파에게 각각 어느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가 가져야 될지를 다 정해 놓으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가기도 전에 다 얘기해 줬잖아요. 미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직 전쟁은 여호와수아가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다 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분깃은 예수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 다만 그 분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그 일곱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 하나님이 잘 보존해 놓으신 것을 내 것이 되어지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주님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도록 되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시는 이 목세, 분깃의 구역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곳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주신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왜 아름다워요? 진실로 나는 아름다운 기업을 가졌다. 여기서 번역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는데 원어 의미는 진실로 나는 아름다운 기업을 가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나는 아름다운 기업을 가졌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이 내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다윗은 나는 그 기업을 가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안전하게 보존해 놓으신 그 기업, 그 분깃이 내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만을 주로 섬기고 나는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깃, 나에게 준 그 분깃은 바로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입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영광과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내게 준 그 구원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거. 그 아름다운 건 다른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내 입술이 그것을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7절에 다윗은 자기를 훈계하는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훈계가 바로 사랑의 훈계요. 나를 그 사랑의 구역 안으로 그 주님이 잘 안전하게 보전한 그 내 분기 내 그 기업 몫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주 안에서 하나하나 어떤 걸 책망을 받고 교육을 받아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어떤 것으로 나를 교훈하고 그것이 때로는 책망으로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힘든 고난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분깃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내 분깃을 얻도록 나를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할지라.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밤마다 그런데 원어에는 밤일지라도 even at night 그렇게 말해요. even at night 비록 밤이 되었 일다 하지라도 깜깜한 밤 늦은 밤일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심령 가운데서도 교훈하셔서 내 양심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아무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밤일지라도 누구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일지라도 주님은 내 심령에서 빛이 되어지셔서 내 안에 저 깊숙한 곳, 저 폐부 깊숙한 곳에까지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훈하신다 이거죠.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함을 얻고 나아가도록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8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 앞에 여호와를 주로 모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말한 하나님의 오른쪽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장소가 십자가요. 그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주로 내 앞에 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 누구만 내 앞에 주로 모셔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앞에 주로 모실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난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겠다 그 말이죠. 9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서 영이 아니라 혀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혀. 그런데 한국말로는 영으로 되어져 있는데 나의 마음이 기쁘니 내 입술의 혀도 주님을 즐거워서 찬송하게 되어지고 또 내 몸도 주 안에서 온전히 보존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입술도 주님을 즐거워 찬양하고 내 몸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피하니 보호함을 받고 그러므로 내 주 되시는 우리 주님은 바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이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니 나를 그 멸망에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거룩한 자를 주님은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자를 멸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준 이 나에게 준 그 기업, 이미 약속하신 그 영생의 기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찬양하는 입술이 오늘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문입니다. 주께서 주의 앞에서 기쁨으로 나에게 채우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가 아니라 주께서 주의 앞에서 기쁨으로 나에게 채우시고 그 다음에 주의 오른손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내가 그 여호와만을 주로 섬기겠나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시겠어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피할 피난처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보호자요. 나의 구원자가 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 나머지 이유였어요. 왜 그렇게 했냐?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은 참으로 아름다운 기업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밖에는 여호와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이유는 그리고 그 성도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즐거운 일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소득과 잔을 이미 정해놓으셨고 분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나의 기업으로 줄을 잰 구역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거 다 정해놓은 그 구역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이 잘 보존해오는 그 분깃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겠나이다. 그래서 그의 앞에 나는 그 어떤 다른 신 어떤 다른 것들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내 앞에 모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께만 피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으신지요? 이와 같은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이 잘 정리정돈을 시켜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우리 예수님만 내 앞에 모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내 몸이 온전히 주님 앞에 거하고
안전하게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내 안에서 기쁨으로 솟아올라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께만 피하시고 예수님만 섬기는, 그래서 그 준비하신 기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님께 피하겠다 고백하며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한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정말 우리 주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기업을 얻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의 기업,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즐거운고 좋은 것이 없게 하옵시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접붙여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져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 아버지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기업을, 분깃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또 열심히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나, 아버지와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며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